네, 오늘장 간판주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 한국 AI 투자센터 홍희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조선일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 볼까요? 오늘장 간판주는 삼성 SDI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한 2주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 전기차의 이슈가 끝나면서 이제 배터리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LG 화학의 배터리 분량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뭐 테슬라나 기본 전기차 회사들 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는 배터리를 개발하지 않을까라는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오늘 그거를 말끔히 씻어내면서 관련 종목들이 아주 급등했습니다. 뭐 LG화학도 오늘 뭐 6% 이상 상승을 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한 5.19% 정도 업종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강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지만 2차 전지 수혜주죠. 오늘 앵커 분이 말씀하셨는데 리비안 관련해서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 SDI가 미국에 있는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죠. 리비안의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할 거라고 어제 오후에 늦게 이제 미국에서 발표가 나니까 그 영향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원래 아시겠지만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금년 초에도 미국의 전기차 회사죠.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한다는 이슈와 함께 아주 강하게 여태까지 움직였는데 어제 리비안 발표 이후에 다시 상승 모멘텀을 얻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발표가 있었죠. 하이브리드용 차량에 삼성 SDI에서 만들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파우치형 배터리, 그러니까 LG와 SK 이노베이션 만드는 양사에서 들어가는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삼성 SDI의 그 원통형 배터리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앞으로 서로 상생의 기회를 삼으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다시 단기적으로 한 2개월 동안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데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전기차 배터리 3사 모두 올랐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납품 소식과 함께 또 미국의 전기차용 배터리 셀 공장을 내년쯤에 착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는 이슈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호재성 이슈들 주목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홍희진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볼까요? 네, 케다리 스튜디오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상 웹툰, 웹소설 업체들이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특히 DNC 미디어가 오늘 모멘텀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웹소설 웹툰 관련주를 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OTT부터 좀 시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이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이제 좀 진출을 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큰 시장이고 근데 이제 큰 시장인데 거기에 컨텐츠 기반 자체가 웹소설이나 웹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웹툰, 웹소설 업체들의 어떤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DNC 미디어 2대주가 이제 카카오 페이지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 페이지가 속한 그룹이지 카카오 엔터인데 카카오 엔터가 이제 뉴욕 증시 상장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 이제 검토 중이다. 이제 이 뉴스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오늘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미스터블루라든지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다우데이터가 이제 최대 주주고요. 키움증권 계열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레진 코믹스에 대한 지금 최대 주주고요. 그다음에 5%를 엔씨소프트가 지금 지분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분을 좀 확장시키는 확장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케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모멘텀 자체가 크다기보다는 DNC 미디어 어떤 흐름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케다리 스튜디오도 좀 뒤처지지 않는다. 이제 이 부분이 좀 포커스에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이라도 그러면 사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에 조금 고민거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장은 일단 뭐 끝나는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내일 흐름이 조금 눌려준다면 이제 그때 조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좀 빨리 내려오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오른 종목을 추격해서 잡는 전략보다는 조금 좋은 기회가 좀 주어진다면 이제 그때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웹툰과 콘텐츠 이슈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가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 18,100원 선에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콘텐츠 업황 워낙에 앞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취해보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 마감을 1분가량 앞두고 있는데요. 이 콘텐츠 관련주들의 장 마감 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DNC 미디어가 오늘 상한가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9% 이상 오르면서 5만 3천 원으로 호가 예상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중에 잠시 20% 이상까지 상승세를 보였지만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현재 13% 오르고 있고요. 12,550원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니플러스가 오늘 12% 이상 오르면서 2,760원으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제약바이오주 상승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드가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오르면서 장 마감 앞두고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현재 93,100원으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